그럼 여기서 아, 나오나요? 유럽식 미드바루스?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뭐 나오고 나서도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아직 락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LCK는 사실 이쪽이 좀 더 뭔가 더 메타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루나미 쪽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후웨이 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돌고 돌아 후웨이로 가네요. 포함해서 좋은 건 맞으니까요. 이야 스로트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즈리얼이 라인전을 좀 세게 가는 편이라서 양 팀의 1세트 경기 준비 완료했습니다.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템포가 빠른 니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바텀 위주의 게임 운영을 성공만 시킬 수 있다면 BNK의 그런 단단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카정도 들어오는 거고요. 초반부터 좀 깊숙이 이쪽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 둘씩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레드 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인 카운터 정글 같은 것도 나오는 건데 예. 다만 이제 라칸 자체가 라인전이 엄청 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서포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여서 대치를 계속 하자는 겁니다. 그 대치를 하면은 본인들의 포킹적 강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부두도 조금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유총 싸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레이 체력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달려 들어왔는데 나가나요? 사이에 불독을 타격이 위험. 불독 카스폼을 불독이 좀 위험한데 불독 잡았고 그리고 드론 넬까지 네, 이게 마나가 트위스나가 없어서 이렇게 더블 킥까지 만들어냅니다. 파운더 잘해줬던 건 맞는데 그 상태 없이는 이쪽 아래쪽 3대3 싸움 좀 애매해 보여요. 예, 그 상태가 지금 스커너랑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레를 잘 때렸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라도 안 된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어그로를 뽑고 아군이 한 대 때릴 수 있는 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빠지고 부드도 합류했고 이게 바텀 쪽이 불편한 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유충 해결은 해야죠. 그러니까요. 리퍼는 일단 무빙으로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 순간적으로 마우카이 먼저 마우카이 레드 와요. 부도 왔어요. 레디 덮었지만 중간에 캐리 맞죠. 이거 순간이동 떨어지거든요. 일단 앞라인 밀려나고요. 그러다 버티고 있어요. 모두가 안쪽 버티죠. 한 번 더 정도 뛰어. 그러면 버터스 남습니다. 왕도프리스 완벽한 원복 콤보입니다. 안 끝났죠. 클리어까지 제거합니다. 와 강합니다. 아니 그리고 정조준 일격이 무슨 한타에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듯이 날아왔어요. 제가 좀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쉽지 않은 1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너를 한번 타겟팅해서 내리면서 보거든요. 커즈가 없다. 점멸은 있어요. 네. 그리고 라카도 왔어요. 라카도 뛰었고 네, 그리고 딜로 마무리 깔끔하게 이렇게 클리어를 잡아냅니다. 이야. 그런 와중에 뭐 바텀은 피해본 게 그냥 타워 정도. 붙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거든요. 이제 나옵니다 드래곤. 네 어떻게든 그 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좀 밀어나가는데 긁혀요. 계속 체력이 긁히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오면 탱커의 부재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광동 브릭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오카이 궁이 들어갔을 때 한 방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좀 강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 한 방이 너무 중요해서 막상 궁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포킹도 좀 많이 맞았습니다. 이거 체력 유지 수단이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감하게 결단. 근데 뒤돌릴 때 리퍼 빠졌고 네, 일단은 밀어냈다? 그럼 밀어낸 김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차피 계속 긁힙니다. 일단 대자연의 마수각을 어떻게든 보면서 싸움을 봐야 되는데 기회가 있나요? 아래쪽 일단 두둘 합류. 그래도 드래곤이 오랫동안 딜을 해주고 있긴 해요. 랩터 뒤 레리 뒤쪽으로 랩터 뒤인데 레리 이미지가? 근데 레를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혼자 왔어. 그래서 불독을 빠졌고요. 이거 좋아요. 락한 드라마도 들어갑니다. 두두가 중앙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드래곤을 최대한 비포 말까지 이제 안 버티고 있어요. 네, 이제는 밀려나요. SQ도 잡았고 몸이 밀려납니다. 몸이 이걸 위쪽으로 물고 왔으면 낙하드랍니다. 안돼 핑퐁 그리고 안돼 잡았으면 그 다음 옵니다. 그래도 나름 잘 때렸거든요. 나름 잘 때렸고 나름 잘 빠졌는데 문제는 결국 중요했던 드래곤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전력도 풀었고 직스의 특성상 미드까지 그냥 밀리면서 스노볼이 더 가속될 여지는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음 용 한타 전에 힘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습적으로 한번 질러줬습니다. 또 뒤에서 창을! 대자연의 마을이죠? 마크를 써보긴 하는데 그럼 라카는 한번 바로 터뜨리나요? 일단 이렇게! 다음도 봐야 돼요. 근데 체력은 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카는 일단 잘 잡았는데 글로저요? 더 해야 돼요. 글로저에 불파! 글로저에 내리면서 파합니다. 글로저 그런데 거지가 막았고! 근데 이게 마무리 딜이 안 나와요! 이렇게 광동이 킬을 또 먹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왜
놓치지 않으려고 했냐면 라카를 잡은 건 좋아요. 근데 거기다 마오카이 궁 떴고 그 다음에 대체 어차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러 봤는데 성장이 밀려서 안 됐어요. 근데 대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오카이가 어떻게든 터널 타고 오긴 하는데요. 예. 일단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안딜이 중앙을 또 틀어막아요. 문제가 빨리 온 거랑 별개로 뚫을 수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파란테도 있고. 바로 먹고. 네, 그 다음 싸움 열기에도 그러면 부족하고. 보내긴 싫은데 일단 다 나갔어요. 그러면 미드 1차라도 줘라. 맞습니다. 미드 1차인데 체력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줬으니까 미드 1차라도 줘. 아! 이거라도 줘. 근데 안 줍니다. 원래 그런 규칙 같은 건 강자가 정하는 거예요. 못 줍니다.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7, 8천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포킹 또 맞고. 아 진짜 외출하기 싫은데 나가야 돼. 일단 시야 뚫어야 됩니다. 마오카이 레리. 아유 예. 어떻게든 포킹 맞추고 이들이 정화로 풀었어요. 빨려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한 번 더 라칸이 빠져나가요. 이러면 이미 4대5에 체력 떨어진 거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요. 저 불독은 제대로 합류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됐었어요. 이미 정글이 사라졌고 그러면 이 드래곤은 일단 그냥 주니까 이번에야말로 두두라던가 혹은 미드라던가. 아 근데 두두가 안 죽어요. 상관없나 뭔데요? 그러니까 미드라도 달라 이건데 아무것도 안 줘. 달려듭니다. 이즈라도 이즈 아, 일단 이즈 잡고 그냥 해야 돼요. 잡았죠. 그 다음은요 두두가 들어갑니다. 두두의 그 긴 거 아 두두가 휘젓고 헤나의 지금 딱도 두두가 잡았습니다. 예. 광동 프렉스 게다가 드래곤의 영혼도 사라집니다. 이제도 나오곤 했잖아요. 그랬죠. 아 근데 진짜 광동 프리스는 이제 어엿한 서부 팀이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데이터상 니달리가 또 서부의 상징이죠. 그렇죠. 어디? 그러다가 뭐 아래에서 큰 상태가 와요. 그냥 막 들어가 버려요. 그냥 막녀는데요. 네. 라칸 이미 체력이 저런데? 이미 막 들어와요. 막 붙었죠. 대박이죠. 그 길게 끌고 가면서 마무리했죠. 그리고 좀 더 튀어나가라. 아니 뭐? 광동 레어터까지 뒤에서 사냥 완료! 아니 광동 이거 더 이상 승리를 지체할 수 없다 이건가요? 자, 그냥 해나... 끝내려는 건가요? 절단의 번개! 결국 하나다! 끊어두면서 19대 4를 만듭니다! 그러면 클리어가 라인이라도 네, 라인 클리어... 클리어에 라인 클리어 하지만 탑이 지금 비어서 너무 많이 비었어요. 이러면 탑 쪽은 어떻게 해요? 미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탑은 어떻게 하나요? 남은 시간 지금 20여 초 남았는데 이 라인 지울 수 있나요? 탑 그렇죠. 탱커가? 이거 서브팀의 상징이죠. 30분 안에 게임 끝에 이 야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에이스를 띄웠고 쌍둥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30분 때 안으로 끝나면 날카로스 파괴됩니다. GG 킹이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경기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뭐 헤나 선수 직스로 열심히 하긴 했었습니다만 광동 프리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9-13네 끝내지 못하려나? 끝내만 해보자 끝내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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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다 끝났다 윤도책이라고 보죠 거기다 야 너무 조전해서 2킬 먹고 끝났다 이게 탑이 아 죽여버려 4킬 줘 싫어 없어? 내꺼 아니 라칸이 뭐 아 나이스 라칸 어시스트 하는 게 이득이야 레코드상 내꺼